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이렇게 위 화면처럼 부트 드라이버가 없다고 아니면 지워졌거나 메디아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이런 경우는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특히 아무것도 설치 안된 프리도스 컴퓨터에서 많이 경험들을 하시죠. 사용 중에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분명히 윈도우 설치로 해결이 될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결을 하니까요. 컴퓨터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 뭐새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는데 내부가 훤히 보이고 있어 가지고 굳이 뚜껑을 열지 않아도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대로 이제 본체 뚜껑은 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컴수리존이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일 거예요. 바로 윈도우 설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작업이 빠르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익어버린 거죠. 사양에 맞게 윈도우 10으로 기존 그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트 드라이버가 손상된 거는 이제 위에 파티션을 보시면 할당되지 않는 공간으로 표시가 되죠. 원래 저렇게 표시가 되면 안 돼요. 저거는 드라이버 자체가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다음을 누르시면 바로 자동적으로 진행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재부팅이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클린 설치를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저기 파티션에서 싹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걸 클린 설치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드라이버에 그대로 덮어쓰기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저희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클린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재부팅 후에는 간단한 설정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만들고 암호를 설정하고 이 단계만 거치면 윈도우 10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일반적인 사용자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제 모드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기능 꺼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원 관리는 고성능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 각종 알림은 끄는 게 게임에서 아무리 사양이 좋아도 렉이나 버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없애줘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고요. 저희가 사용을 해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윈도우 설치는 너무 많이 올렸을 거예요. 뭐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너무 최신만 아니라면 그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드라이버는 수동 업데이트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기종은 i3 9세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8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고 뭐 게임용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조금 애매하게 하드웨어를 조립을 하신 것 같아요. 게임용이 아닌데 굳이 저렇게 높은 그래픽 카드를 꼽을 이유가 없죠. 뭐 700이나 900대 꼽아도 될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그냥 애초에 조립을 잘못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용도 아니고 애진간한 사양이죠. 자, 이제 부트 드라이버는 더 이상 뜨지 않고요. 뭐 파티션이 사라져 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인터넷도 잘 되고 이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사양을 살 정도면 차라리 보급형을 사용하시는 게 가격 면에서도 훨씬 싸고요. 가성비도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하실 때 항상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게임용이면 게임용, 고사양 게임용이면 고사양 게임, 아니면 뭐 사무용이면 사무용 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의 가격을 써 비용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나오게 하는 방법 그거를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온라인 보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어지간한 컴퓨터를 구매하시게 된 거죠. 윈도우 설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30분이면 해결이 돼요. 굳이 윈도우 설치 가지고 뭐 매장으로 입고하고 하게 되면 시간만 더 낭비가 되는 거고요.
저희 출장 기사들도 따로 있고 매장 기사들도 따로 있어요. 오히려 출장 기사들이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하고 있고, 이왕이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출장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마도 나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